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춤춰주세요.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 K-POP 스타 시즌 3에서 예사롭지 않은 춤사위를 보여주며 눈도장을 찍었고요. 이후 서바이벌 프로그램 16 프로듀스 48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 출연하며 서바이벌 아이콘이 됐습니다. 2022년 9월 드디어 첫 솔로 데뷔를 하고 신곡 노크로 첫 컴백한 이채연.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합니다. 이 곡 들으니까 너무 반갑네요. 자, 깃털, 예, 채연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노크로 돌아온 이채연입니다. 유후! 와우, 러브게임에 뭐 세 번째 출연이신데 작년에 324세 때 뵙고 네. 예, 1년 만에 또 325세 때 이렇게 뵙게 되네요. 네. 어떻게 한 살 더 먹은 게 좀 실감이 나시는지. 아, 이게 아무래도 체력이 예. 이제 매년 매년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네, 그러기에는 뮤직비디오에 너무 날아다니셔가지고 이 관절과 허리가 네. 324세 때보다 더 유연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네.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 관절 네. 그 비타민 같은 그런 관절약을 잘 챙겨 먹고요. 아, 예, 벌써? 네. 아, 이제 큰일 났네. 아, 그리고 관절약을 아니, 저도 사실 관절약을 제가 한 20대부터 먹긴 했는데 아, 여기도 꽤 관절약을 좀 먹어주고 허리는 어떻게 좀 네. 뭐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좀 해주 셔야 되나요? 아, 네,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이번에 노크 제가 이렇게 티저 보자마자 아 드디어 관짝을 열고 나오는구나 이미지를 너무 깊게 받은 거예요. 네. 예, 두드리는 이 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처음에 또 이 세계관 또 관짝을 열고 나와 보니까 어떠신지.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도 나름 저는 잘 적응하는 것 같고 예. 앞으로도 잘 적응하면서 네. 이런 신기한 그런 세상들을 좀 맛보는 네, 누리면서 네. 살아갈 예정입니다. 아유, 잘 나오셨어요. 네. 이제 세상에 좀 누릴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네. 계속해서 다음 앨범에도 많은 것들을 좀 누려주시고 오늘은 이채연 씨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채연 씨가 2000년생이거든요. 2000년생 가수들은 누가 있는지 그리고 10년 뒤 2010년에는 어떤 음악들이 대한민국에서 큰 사랑을 받았는지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겁니다. 먼저 2010년 노래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나중에 영상 꼭 봐주세요. 우리 이채연 씨의 춤과 노래를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가창력과 퍼포먼스를 보여준 분들입니다. 짐승돌, 비스트, 샥이 2010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비스트, 샥 흐르고 있습니다. 아, 비스트 음악 가사를 다 이제 그쵸. 이게 외울 정도로 굉장히 진심이네요. 네. 예, 이거 워낙 유명한 곡이기도 했고. 그쵸. 샥. 네. 예. 제가 방방 타면서 또 뮤직비디오로 아, 본 예, 예. 것 중에 네, 하나거든요. 아, 또. 그랬어요. 그때 방방 탈 때였어요. 네. 이 노래 나왔을 때. 네. 아니, 방방 탔을 때 들었던 노래인데 이기광 선배님을 이제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네. 실제로. 그리고
지난번에 허시러시 할 때도 송곳니 춤도 가르쳐주고 뭐 예능에서 그랬잖아요. 맞아요. 직접 만났을 때 느낌은 어땠습니까? 사실 방방 탈 때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굉장히 많이 접했었는데 네. 그 뮤직비디오 선배님 분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네. 와 진짜 신기해요? 정말, 네 너무 신기했어요. 연예인 보는 느낌. 아 연예인 보는 느낌. 나도 연예인이지만 그죠? 네 진짜 정말 연예인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기광 씨가 이제 활동을 딱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채연 씨하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다음 주에 네.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무대를 직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챌린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본인 생각 어때요? 느낌이 좀 좋아요?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추라이 해보겠습니다. 두드려봐요. 낙낙낙. 그래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제가 주원 씨하고 낙낙한 거 봤는데 네. 챌린지 주원 씨랑 한 팀인 줄 알았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예. 아, 워낙 춤을 잘 추셔가지고. 그쵸? 네. 이번에 챌린지 베이 씨하고도 하고 많이 했는데 제일 좀 짧게 촬영한 분이 누굽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금방 외워가지고 그쵸? 와주시는 분들도 네네, 계셔가지고 미리 보고 네. 아우 센스가 진짜 너무 고맙다. 네. 그럼 주원 씨도 미리 좀 영상을 봤을까요? 주원 선배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예. 배우셨고 네네. 이제 베이 예. 씨는 베이 미리 좀 네 미리 외워서 그래. 오셨다. 아까 후배들이 참 또 그런 것도 너무 고맙네요. 네네. 챌린지 혹시 해보고 싶은 분 있어요? 선배나 후배 중에 무대 같이 이렇게 봤는데 아직까지 네. 얘기를 못 해봤다던. 해보고 싶은 분? 전 아직 지금 동생이랑 네. 못했거든요. 동생이랑 왜 못하는 거예요? 집에 좀 가셔야지. 아니요 지금 걔가 한국에 없어가지고. 아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 영상을 따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야 되나? 근데 오늘 네. 아침 녹음 네네. 기준으로 네. 오늘 아침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왔다고 들어가지고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나요? 네 제가 두 개 찍어달라고 했어요. 아. 두 개 찍어달라고 아, 두 개 찍어달라고 네. 의상도 좀 체인지하고 버전 두 개로. 버전 두 개로. 네. 너무,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 있지의 예, 채령 씨하고의 콜라보, 그리고 또 이기광 씨와 혹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콜라보 기대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2000년생 가수 7위 공개합니다. 세계관 최강 걸그룹입니다. 스토리 있는 음악을 하는 에스파의 카리나, 지젤이 2000년생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에스파 걸스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안무에 10년 전거나 뭐 지금거나 예 거의 다 안무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 부탁드리고요. 에스파는 예, 광야 세계관이 있습니다. 예, 우리 채연씨도 예 뱀파이어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뭐 관을 열고 나왔다 뭐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네. MG 뱀파이어 세계관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항마력이 딸린 적이 있다 없다? 아무래도 예. 네, 적응하기까지가 조금 예. 오래 걸리긴 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좀 많이 적응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네네네. 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네. 적응이 좀 됐습니다. 카리나 씨가 이번에 금발로 예, 최초로 네. 이 색깔을 염색을 했습니다. 네네. 제가 이번에 쇼케이스 보니까 핑머로 나오는 거예요. 채연 씨. 네. 너무 좋았습니다. 핑크예요. 처음에 했을 때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 저는 정말 데뷔 초때 예. 이후로 탈색을 정말 오랜만에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라비앙 로즈 때가 생각이 네. 나기도 하면서 네. 핑크 머리는 또 새로운 도전이어서 잘 어울릴까 걱정도 했었는데 네. 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컬러에도 도전할 수 있다 하셨는데 네. 혹시 뭐 후보 컬러 있을까요? 저는 사실 보라색도 퍼플 네 저 데뷔 초 때 정말 네. 잠깐 했었거든요. 그거 기억나요. 정말요? 예, 그 퍼플 예 기억납니다. 그 다시 한번 지금 해보면 한번, 네, 어떨까? 해보면 어떨까. 아니 이번에 제가 이 그 포토카드 받았는데 이번에 이번 앨범 오버먼 네. 여기에 이 카키 네. 이 헤어도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카키 싫어요. 아, 또 저의 또 희망사항이었네요. 퍼플 갑시다. 아 이번에 핑크는 본인 아이디어였나요?
이제 회사와 저와의 상의. 네, 상의 끝에. 아, 그러면 이제 채연 씨가 하고 싶은 컬러는 여러분 정해졌습니다. 퍼플입니다. 그래서 이번 앨범은 아주 그냥 퍼플로 이렇게 도배를 하셨네. 본인이 하고 싶은 컬러가 있었네요. 아니 근데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예, 예. 근데 머리색을 보라색을 하고 싶어요. 어, 근데 그때 그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네. 다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퍼플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또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2010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발라드뿐만 아니라 댄스까지 잘했습니다. 2AM 잘못했어. 2010년 노래 6위 차지했습니다. 미안하단 말 다 그때뿐 변하겠단 말 다 그때뿐 내 가슴 아파 아파 아픈 걸 알면서도 자꾸 2AM 잘못했어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00년생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넉넉 하러 왔습니다. 깃털처럼 가볍게 춤추고 새처럼 노래하는 이채연이 2000년생 가수 6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우리 깃털 채연 정말 미쳤어요. 나 흐르고 있습니다. 퍼포먼스가 미쳤어요 정말. 네. 이번에 연습 진짜 많이 한 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그죠? 그게 보여요 무대에서. 야, 이 파워도 장난 아니고 제일 신경 쓴 점 관전 포인트 하나 좀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퍼포먼스에 제일 예. 네, 신경을 썼는데요. 마지막에 좀 휘몰아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아, 네. 보깅으로. 아니, 아니 거기 무슨 순간 이동하는 줄 알았잖아요. 처음에 보고 풀샷에서 보는데 아니 저거 네. 뭐야 미리 찍어놓은 거랑 같이 화면을 붙였나 이 정도로 네. 막 순간 이동을 합니다. 예. 그때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뭔가 딱 하고 그쵸? 뭔가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충격이에요. 네, 네 충격 받았어요 진짜. 네. 아 마지막에 그 휘몰아치는 부분 여러분 관전 포인트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요. 어, 우리 챌린지 얘기는 앞서서 좀 했으니까 예, 또 챌린지 많은 영상 부탁드리고요. 엔딩 요정. 네. 어, 2주차 음악방송 엔딩 요정의 스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떤 거 좀 구상하고 계신지. 어쩔 수 없이 예전에 네. 팀일 때는 그쵸. 이게 내 순서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100% 오잖아요. 맞아요. 원래는 랜덤이었죠. 그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솔로 가수의 장점이자 전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네. 정말 100% 엔딩 요정이 저라는 거. 어, 그게 좀 부담인가요? 네, 저는 정말 부담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뭐 두드리는 거 이런 거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팬분들과 함께 네. 2주차 엔딩 요정은 네. 한번 같이 정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여러분 영상 보시면 영상 보시고 댓글로 이렇게 너튜브로 방송되고 있거든요. 네. 댓글로 예, 엔딩 조금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고할게요. 뭐 하트도 좀 해주셔도 되고 이번에 네, 여러분 많은 아이디어 예, 넣어주시고요. 이번에 뮤직비디오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 레드 드레스가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댓글 많이 보셨죠? 네. 그거를 입었을 때 사실 그 엄청 그 층층 그 막 퍼지잖아요 스커트가. 네. 그래가지고 입었을 때 느낌은 어땠고 촬영 에피소드 좀 얘기해 주세요. 어, 걷기가 아 무거워요? 네 좀 무거웠어요. 와. 무겁고 네. 근데 그 위에 리본 상의도 네. 사실 뒤에는 가벼운데 앞에가 무거워가지고 그렇군요. 무게감이 있군요. 네 좀 잘 풀리더라고요. 아 아니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의상 반응은 정말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방송에 입기는 좀 어렵겠네요. 아 길이도 길고 굉장히 위험한 옷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 이제 잘 또 뒤에가 또 네. 위험하고 사실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안무가 하나도 이제 보이질 않으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든 리폼을 해서 입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걸 입는 순간 방송사고가 되니까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러면 가장 마음에 드는 원픽 착장은 어떤 거예요? 원픽 착장이요? 예, 뭐 많은 정말 패션쇼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의상들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스포티 룩 중에서 네네. 그 블랙 예 아디 땡땡 네. 짧은 거요. 네. 네네네 크롭으로 입고 네, 크롭으로 입은 예 그 예뻤어요. 네, 그걸 블랙 좋아합니다. 블랙 의상. 네. 아 여러분 그거는 무대에서 진짜 너무 빛나는 예, 의상입니다. 아 원피 네. 맞아요. 그 스포티한 그런 의상들이 너무 잘 어울리고 이번 또 퍼포먼스도 잘 어울립니다. 예, 여러분 망관부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2010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올해로 데뷔 16주년을 맞은 명곡 부자입니다. 카라 루파 2010년 노래 5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이 안무도 정확하게 다 외우고 있네요. 루팡이 흐르고 있는데요. 아주 그냥 어릴 때부터 춤에 진심이었어요. 그죠? 이거는 댄스 학원에서 제가 배운 춤. 근데 그때 어렸을 때 배워도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 안무를 좀 잊어버리잖아요. 이건 잊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레전드 곡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배울 때 재밌었어요? 네. 아, 지금도 막 신나게 안무를 그대로 다 외우고 아우! 있습니다. 와, 이 카라 선배님들이 이거 한번 봐야 되는데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루팡은 궤도가 컨셉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훔쳐봐. 약간 궤도인데 이번에 우리 채연 씨는 또 하이틴 그렇죠. 네. 하이틴 컨셉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쇼케이스 끝나고 기사 막 봤더니 뭐 하이틴 여자 주인공 속 컨셉이다. 막 이런 기사가 많이 떴던데 그런 기사 보셨을 때 느낌 어땠습니까? 정확히 이제 제 컨셉은 하이틴 영화 속의 워너비라는. 네. 그 컨셉을 잡고 나왔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네, 하이틴 컨셉입니다. 여러분 뮤직비디오에도 보시면 많이 느낄 수 있고요. 카라가 이번에 국내에서 9년 만에 팬미팅을 했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인기가요 끝나고 일요일에 미니 팬미팅 하셨잖아요. 네. 채연씨 그때 어땠어요? 바로 어제였는데요. 네, 어땠어요? 이게 역조공도 하고. 네. 네. 이렇게 가까이서 팬분들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게 정말 네. 너무 행복하고 네. 전 또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가 제일 행복했어요? 일단은 팬분들을 웃길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기뻤고요. 예. 팬분들이 그래서 저를 노잼이라고 하지 않고 유잼이라고 해주셔가지고 유잼이죠, 유잼. 아, 예능을 얼마 예능에서 러브콜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채연 씨가. 예. 그래서 자신감을 좀 얻었어요. 네. 아, 그래서 트월킹까지 간 거예요? 자신감 얻어가지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유, 알죠. 봤죠. 영상을 봤죠. 영상을. 아, 트월킹. 예. 와, 어머, 어머, 어머. 조심해야겠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감이 이렇게 사람을 또 바꿉니다. 예. 와. 자, 계속해서 2000년생 가수 5위 공개합니다. 8개월간의 월드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죠. 아, 제가 다 뿌듯하네요. 네,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왔어요. 도착이에요. 네, 제 동생 채령이가 속한 그룹 이제 예지 리아가 2000년생 가수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있지 달라달라 흐르고 있습니다. 너튜브 노빠꿀 탁재훈에서 베스트 5 안에 춤 내가 든다 하면서 내 바로 밑으로 예 6위로 동생을 넣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채연 씨가 생각하기에 정말 춤심춘왕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한 두 분만 좀 알려주고 가세요. 아, 두 분. 네. 한 세 분 알려줄까요? 예. 아. 내가 생각하기에. 아, 제가 생각하기에. 예, 난 진짜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춤장. 예, 정말 진짜. 한국에 이 세상 춤짱 굉장히 많고요. 아이돌분들 중에서도 예. 진짜 많은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여자분들 중에서는 리사 선배님. 아,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존경하죠. 네. 카이 선배님. 예. 네. 제이홉 선배님. 아,
그 정도. 네. 예, 정말 더 이상 뭐 이렇게 설명을 굳이 네. 안 해주셔도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너무나 인정하는 춤신추망 인정입니다. 인정. 그 외에도 이제 또 많이 계시지만 채연 씨가 보는 입장에서의 춤신추망을 알려드렸고요. 본인 카드는 엄마한테 드렸고 우리 동생 카드는 아버지한테 드렸다고. 네네. 네, 엄마가 근데 카드 좀 쓰세요? 어때요? 근데 엄마 아빠께서도 잘 못 쓰세요. 약간 미안해서 잘 못 쓰시더라고요. 그래, 그죠? 네. 그래서 요즘에도 거의 안 쓰고 계세요? 그냥 가끔 이제 마트 가시거나 네. 딱 장 보실 때 네. 가끔 한번 이렇게 쓰시고 하시고. 그러면 아버지가 좀 더 쓰세요? 어머니가 좀 쓰세요? 두 분 다 안 쓰세요? 엄마가 조금 더 쓰는 것 같아요. 아 그렇네. 아 그럼 큰딸 카드값이 좀 더 나가네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바꿨어요. 바꿨어요. 바꿨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엄마가 조금 더 쓰세요? 네네. 아 그러니까 엄마가 좀 씁쓸니까 아무래도. 네 그래서 체련이가 조금 힘들 거예요. 지금 바뀐 상태예요? 그 사이에 바꿨어요? 네. 아 그 노빠꾸에서부터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아 이제 동생이 이제 네. 엄마 카드 계산을 네네. 하는 걸로 네. 중간 중간에 한 번씩 바꿔주는군요. 맞아요 맞아요. 자 계속해서 2010년 노래. 4위 공개합니다. 화살춤 채연 씨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살춤으로 큰 사랑받은 노래였죠. 소녀시대 훗이 2010년 노래 4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 게임 금주 인기가요 탑10 이채연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SBS 라디오 에라오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채연 씨가 모르는 안무가 없어서 여러분 예 안무를 많은 걸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꼭 봐주시고요. 너튜브 검색창에 이채연 러브게임 혹은 이채연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생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도화살 가득한 무대를 선보인 4세대 대표 보이그룹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리더 수빈이 2000년생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슈가라시 라이드 흐르고 있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이제 멤버들이 수록곡 작사 작곡에 이제 참여를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 채연 씨도 수록곡의 작사를 우리 체리 씨를 위해서 만든 곡 네. 라이커 스타. 이거를 잠자기 전에 들으라고 말하는 그 영상을 봤어요. 네. 예. 특별히 그렇게 말해준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체리 씨를 생각하면서 밤에 썼기 때문에 네. 자장가처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한 번에 금방 써졌어요? 아니면 조금 수정 작업을 거쳤나요? 제가 메모장에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적는 편인데 네. 그거를 이제 이어서 좀 연결해서 쓰다 보니까 네. 완성이 됐어요. 금방 썼어요? 네 금방 썼던 것 같아요. 네. 체리 씨를 생각하면서 쓴 곡이라서 예. 노래 녹음할 때는 어땠습니까? 녹음 금방 했어요? 녹음이요? 아니요 금방 못했어요. 왜 어떤 이유로요? 아, 잘하고 싶어서 네. 그 잘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욕심을 좀 냈군요. 네. 예, 그 타이틀곡은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이 곡에 욕심을 좀 냈군요. 아, 이게 원래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아니 원래 노래 잘하는데 이런 스타일 노래 잘하는데 뭐 어떤 점에 특별히 좀 욕심이 났나요? 이게 뭔가 조금 약간 말하듯이 부르고 싶었고 예.
조금 담백하게 부르고 싶었고 네. 약간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미세한 부분 약간 디테일하게 좀 하다 보니 생각하다 보니까 좀 과한 거 아닐까 막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지금은 이제 완성본은 만족스럽죠? 아, 또 욕심나요? 네. 아우, 욕심이 너무 많다. 이거 잘 불렀는데. 살짝 아쉬워요. 아유,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팬들을 생각하는 곡은 타이틀곡이 아니어도 이렇게 욕심을 냅니다. 네. 이게 참 팬들한테 바치는 네, 이런 메시지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력했다는 점, 신경을 썼다는 점 많이 좀 기억해 주시고, 아, 이제 욕심 좀 내려놓으세요. 예, 잘 불렀습니다. 정말. 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수빈 씨가 이제 2000년생인데 음악적 취향이 이분이 발라드 그리고 인디 음악 뭐 이런 거 좋아한대요. 예. 본인은 네. 무대에서 이제 굉장히 파워풀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만 실제로 듣는 음악은 어떤 네. 장르를 좀 주로 들으시는지. 근데 저는요, 이게 저는 운전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운전하면 이제 플레이리스트가 있잖아요. 있죠. 네, 한 200곡에서 한 300곡 정도 플레이리스트가 있는데. 네. 제 옆에 타는 사람마다 네. 진짜 너는 음악 취향을 모르겠다 할 정도로 다 섞여 있어요? 팝송부터 아. 정말 옛날 케이팝부터 네. 요즘 노래부터 발라드 다 섞여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채령이랑 같이 타면은 예. 무조건 Back to the 2010. 그래요? 그럼 그래서 오늘 2010을 주제를 잘 잡았네. 아니 그 많은 시간 중에 왜 Back to the 2010이에요? 아, 그때 아무래도 방방을 같이 탔다 예. 보니까 예. 아무래도 추억이 좀 예. 많아요. 추억이 많아요. 지금 오늘 나오는 모든 음악의 안무가 지금 보이그룹, 걸그룹, 솔로 뭐 다 섞여 있는데 거기에 모든 안무를 다 지금 채연 씨가 소속사 상관없이 다 외우고 계셔가지고 예. 그때 추억이 많이 생각이 나는군요. 네. 예. 근데 2010년에 지금 들어보니까 좋은 명곡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예. 지금 다시 들어보니까 또 좋은 명곡이 많습니다. 자, 앞으로도 예, 그러면 플레이리스트는 그냥 다 뒤섞여 있는 걸로 예. 그렇게 정리할게요. 계속해서 2010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을 가진 샤이니 루시퍼가 2010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루시퍼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 안무 역시 지금 채연 씨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전현무 씨가 이 춤을 추면서 많은 분들에게 또 화제가 되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춤 배우고 춤에 진심이었잖아요. 네. 근데 백투더 2010으로 가면 그 당시에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춤은 어떤 춤이었어요? 배울 때 제일 본인이 신났었던. 저는 네. 개인적으로 브라운 아이드 걸스 선배님의 네. 사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그거는 그 당시 막 그렇게 파워풀한 춤은 아니었죠. 느낌이 좀 달랐죠. 부채를 들고 춤추는 게 너무 좋아서. 그거를 좋아하셨구나. 그것 때문에 부채를 샀어요. 그거 하려고? 네. 아, 정말 얼만큼 진심인지. 그래서 그거 부러지도록. 폈다가 접었다가 네네네. 예, 아, 그 춤을 의외의 또 곡을 좋아하셨네. 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 그 당시에는 사인을 네. 좋아했군요. 사실 초등학생 막 이런 감성은 아닌데 그 곡이 맞아요. 예, 근데 또 굉장히 특별한 감성을 가졌네요. 샤이니 키씨가 지금 각종 예능에서 엄청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보미씨랑 함께한 너튜브 오늘만 먹고 같이 먹자 네. 그죠? 거기에 키씨도 출연했고 제가 영상 보다가 채연씨 나온 것도 봤단 말이에요. 예. 그게 약간 반모가 들어가서 이 반말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촬영하면서 제일 힘든 거 뭐였습니까?
말 그대로 반말이 제일 어려워요. 그게 좀 잘 안 되죠? 네. 어. 저는 무조건 언니 오빠들한테 그죠. 언니 오빠라고는 하는데 네. 이제 반말은 절대 안 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같이 네. 하려니까 어렵죠. 네. 아, 그 프로그램 하면서 촬영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건 뭐였어요? 제일 좋았던 거? 어, 옆에서 이제 보미 선배님께서 네. 보미 언니가 굉장히 편하게 해주신 거랑 같이 밥 먹는 것 자체로도 너무 네. 좋았어요. 아, 재밌었어요? 네. 뭐 먹으면 또 많이 친해지니까. 그리고 촬영 시간이 굉장히 짧았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혹시 그 프로그램에 출연할 뭐 누군가가 있다면 후배들이 네. 있다면 해주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뭐 팁이라든지 뭐 요렇게 요렇게 접근하면 좀 더 방송 잘할 수 있다. 어, 일단은 보미 언니가 막 엄청 적극적으로 다가가도 부담스러워하고 네. 언니도 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적당하게 천천히 다가가면서 약간 호감을 이끌어내는 게 좋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보미 씨가 또 아이여가지고 네. 또 갑자기 다가가면 본인 또 놀래니까. 맞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네. 자, 계속해서 2000년생 가수 3위 공개합니다. 걸크러쉬 아이들의 보스 베이비죠. 아이들의 슈아가 2000년생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아이들 텀보이 흐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텀보이 안무가 뭐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채연 씨 쇼케이스 봤더니 아동원아노 이 수록곡 안무를 네네. 남자 댄서 네 분과 함께 하는데 맞아요. 깜짝 놀란 게 뭐 일단 누워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누워서 맞아요. 중간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다리 하나 들고 뭐 난리가 났대. 너무 힘든 안무였던데 맞아요. 준비하면서 어떠셨는지. 어, 일단은 남자분들이랑 같이 추는 네. 거잖아요. 근데 저 혼자 여자다 보니까 네. 사실상 파워가 네. 다르다는 거를 약간 티가 어. 나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체형이 결국은 그쵸, 남자분들하고 그쵸. 어깨도 사이즈가 다르고 다른데 그 너무 힘들잖아요. 똑같이 하기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나에게는 머리카락이 있다. 아. 나는 머리카락이 길다. 예. 이걸 이용해야겠다 하면서 조금 네, 열심히 연습했죠. 에너지를 쓰셨군요. 네. 거기 보니까 무릎도 많이 좀 살 아플 것 같고 그죠. 또 이제 코어 힘을 통해서 이제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도 엄청 허리랑 이런 배 힘을 많이 쓰는데 어디가 제일 고통스러웠습니까? 그 춤 무릎이에요, 허리에요, 뭐. 아니 그거 처음에는 이제 남자분들이 저를 이렇게 끌고 잡아서 예. 일으키는데 네. 힘이 너무 세서. 예. 거의 일어나고 나서가 중심을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정도로. 그때 예, 예. 코어가 지금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일어나서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군요. 네. 아 그럼 남자분들이 힘을 좀 덜 써주셔야 되겠네요. 애들이 그 무대만 올라가면 흥분을 그래서 힘을 확. 네. 아 그렇군요. 아 그 중심 잡기가 네. 오히려 그때가 코어 힘이 더 필요하다. 네. 어 이번에 수록곡 무대도 굉장히 멋졌습니다. 저희가 또 음방에서 볼 기회가 있을까요? 아마도 한 번은 있지 않을까요?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왜냐면 음방에서 보기를 또 기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어 이거 토요일에 나가죠? 네네. 이미 했나요? 그럼 이미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쇼케이스에서 못 보신 분들은 음악 네. 방송에서 꼭 한번 이 퍼포먼스를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진 퍼포먼스라서 지금 흐르고 있고요. 아이들의 민니 씨가 태국 재벌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래 가사에도 뭐 이제 그런 것들 녹여내서 쓰기도 하는데요. 네네. 이번에 최은 씨가 이제 금수저설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또 뭐 이렇게 살짝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은수저 정도로 할까요? 어때요? 그것도 굳이 정해놓진 않겠습니다. 예, 그냥 열어놓을까요? 네, 열어놓고 네. 그냥 이거를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 녹받고 탁재훈? 네네. 네. 그래서 조금의 희망을 걸고 아, 그냥 금수저로 그냥? 네. 네네. 혹시 탐나는 예능 있어요? 아, 여기서 연락 오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사실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디서든 오. 저를 불러만 주신다면 아, 자신감 저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 자신감 대단합니다. 예. 사실 뭐 너무 많은 이제 경험들이 있어서 예능에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서바이벌에도 특화된 정말 많은 서바이벌 그 지금 톰보이 나와서 얘기인데 서바이벌의 여신이 두 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전소연 씨하고 그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얘기 나오고 있는 이채연 씨하고 예, 서바이벌의 여신인데 서바이벌 해보니까 네. 좋은 점 하나 알려주시고 힘든 점 하나 알려주세요. 힘든 점은 아무래도 서바이벌마다 아니, 서바이벌이라는 것 자체가 예. 정말 큰 좀 큰 감정 소모라고 해야 되나? 네네. 크게 힘들고 예. 많이 마음도 다치고. 그 왜냐면 탈락을 네.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다 잘하지만. 네. 그죠? 뭐 정도 쌓였다가 뭐 금방 막 사람들이랑 이별도 해야 되고 그렇죠. 약간 그런 거에서 예. 뭔가 그 세상이 전부인 거를 느껴야 되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확실히 점은? 서바이벌에서 얻는 건 확실하게 있고 예. 확실히 서바이벌에서의 혜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력도 늘고요. 네. 아,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을 또 한 번 나한테 기회가 온다면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한테 온다면 고민은 해볼 것 같아요. 그쵸? 그걸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죠? 힘들어서. 하지만 또 얻는 거는 많으니 고민은 네. 해보겠다. 네. 아, 고민해보겠다는 아이돌이 처음이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예, 대부분. 왜냐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 근데 이채연 씨는 그래도 예, 굉장히 또 욕심이 많네요. 실력이 또 늘고 하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달콤해요. 아우, 그 이상해. 서바이벌이 주는 이상해. 그 혜택이 이상해. 조금 짜릿한 게 있어요? 아, 좀 좀 좋아요. 예, 그 본인도 잘 하니까 앞으로 뭐 어떤 무대가 됐던 예, 또 이제 채연 씨는 욕심이 있으니까 네. 실력이 엄청 또 많이 늘 것 같아요. 예, 더 좋은 무대 예, 네. 계속해서 기대할게요. 계속해서 2010년 노래 2위 공개합니다. 미스 A의 데뷔곡이자 대상을 품에 안겨준 노래입니다. Bad Girl, Good Girl 2010년 노래 2위를 차지했습니다. Bad Girl, Good Girl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00년생 가수 2위 공개합니다. 본인들만의 음악 색채를 보여주고 있는 자체 제작돌 스트레이 키즈의 빵빵즈 현진, 한, 필릭스, 승민이 2000년생 가수 2위 차지했어요. 스트레이 키즈 소리꾼 흐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스트레이 키즈 음악이 오디션 곡으로 미션으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막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채연 씨가 이제 또 커버 댄스 정말 많이 했죠. 뭐 남자 거 네. 여자 거 뭐 가리지 않고 많이 했었는데 하이보이 커버한 거는 많은 아이돌들 나왔을 때마다 채연 씨에게 진짜 많이 했어요. 아, 진짜? 네, 너무 잘했고 그리고 바이브도 예,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에 혹시 활동하면서 뭐 또 챌린지 하면서 네. 배워본 안무 중에 눈여겨본 안무 있나요? 저요? 예. 저는 요즘 그 아이브 친구들의 네. 키치 좋더라고요. 아, 키치. 네. 그거 안무 진짜 나중에
와, 나중에 기회 되면 커버 한번 해주세요. 네, 오, 키치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그 노래가 난리가 났죠. 맞아요, 맞아요. 예. 6월 16일에 기업 콘서트 라인업에 스트레이키즈와 이채연 씨가 나란히 있더라고요. 6월 16일이면 아직 좀 한참 남긴 했지만 네네. 이게 이제 또 첫 콘서트라서 어떤 마음이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라인업에 제가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지만 아, 네네. 시간 좀 있어요. 6월 네. 16일이니까. 예. 놀랐지만 네. 아, 그 네,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그래도 노크의 무대를 또 네. 여러 팬분들께 또 보여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죠. 네, 저는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 팬들이 막 있을 거여가지고 체리 씨를 어떻게 좀 딱 좀 찾아가지고 네네. 어떻게 눈빛을 좀 쏠 수 있겠어요? 그 제가 시력은 좀 안 좋지만 아, 예. 아 체리 씨 여러분들이 좀 열광적으로 예, 예. 시력은 안 좋지만 네. 그래도 우리는 마음으로 눈빛으로 통하는 사이니까 그렇죠.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네. 네. 여러분 6월 16일에 잘 알아보는지 예, 꼭 좀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리 씨 죄송해요. 저 난시예요. 아니야, 체리 씨 알아볼 수 있어요. 마음으로 알아보면 되지 뭐. 예, 정말 많은 팬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또 이채연 씨의 무대를 더 많은 분들이 공개적으로 볼 수 있을 거라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창빈 씨가 여기 이제 각종 밈을 엄마 엄마가 이것도 이제 처음 만든 친구인데요. 네. 요즘에 밈이나 뭐 유행하는 것들을 좀 잘 따라가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뒤처지는 편이에요? 저는 유행을 잘 몰라요. 아, 잘 안 봐요 영상은. 네. 아, 동생은 어때요? 동생이요? 네.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동생도 막 그다지 막 그렇게 관심은 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 요즘에 혹시 뭐 팬들이 뭐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 중에서 좀 당황했거나 이거 뭐지 했던 거 있었어요? 아니 저한테 뭐였지? 네. 채연아 너 굴 좋아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굴 네. 인 줄 알고 네네. 정말 진지하게 얘기했거든요. 네. 나 생굴은 조금 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뭐 굴정 같은 거는 괜찮은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아니 채연이 네 얼굴 얼굴 얼굴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와, 네. 나는 안 되겠다. 여러분 지금은 아신 분들도 계시니까 여기에 굴은 얼굴입니다. 아, 네네 맞아요. 요즘에 막 이런 주전 멘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 좋아해 네 얼굴이었어요. 예 맞아요. 얼굴입니다. 아이고 저도 또 하나 알아가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2010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3단 고음 도전자는 많았지만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였던 노래 아이유 좋은 날 2010년 노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아이유 좋은 날 흐르고 있습니다. 1위 되자마자 아 너무 좋아한 그 리액션이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우리 팬들한테 아이유 씨 노래를 또 많이 불러줬더라고요. 채연 씨가. 제가요? 예, 뭐 중간중간에 몇 소절씩 불러주고 그렇군요. 되게 알게 모르게 네. 근데 이제 그렇나봐. 많은 노래들 중에서 아이유 씨의 노래가 이렇게 떠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수많은 명곡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부를 네. 수야 안 부를 수 없는 고르다 보니 네, 그렇죠 그렇죠. 아이유 씨는 국민 여동생이라는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이 좋은 날을 부르면서 이채연 씨는 이번에 활동하면서 낙낙하면서 얻고 싶은 수식어 있어요? 이런 이채연. 저는 퍼포먼스하면 저를 빼놓을 수 없게끔 네.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퍼포먼스 여왕으로. 네, 네 퍼포먼스 장인. 네, 네 퍼장. 포장, 네. 포장. 포장. 우리 이채연 씨 여러분 퍼포먼스 무대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계속해서 1위 공개해 볼까요? 광고 듣고 와서 1위 공개합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그룹 NCT 드림의 해찬, 런쥔, 제노, 재민이 2000년생 가수 1위 차지했고요. 캔디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채연 씨. 네. 오늘 2010년으로 돌아가서 네. 정말 좋은 많은 명곡들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네. 저하고는 예전에는 효진, 초희 씨도 같이 했고 우리가 항상 두세 명이 방송을 하다가 이렇게 둘이 한 건 처음이었잖아요. 맞아요. 오늘 어땠어요? 아니,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소연 언니 봤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010년 이렇게 2000년생 네. 이렇게 가수분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방방 탔던 그런 시절에 어렸을 제가 때. 또 생각나기도 하면서 예. 그리고 2000년생 가수 차트에 또 제가 있으니까 그럼요. 또 너무 영광이었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또 후배들이 꼬마들이 또 네. 채연 씨 음악을 들으면서 좋은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어머. 그럼요. 앞으로 또 파이팅 해주셔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카메라 보시고 끝인사인데요. 체리 씨 따랑해요. 귀엽게 하트 부탁드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둘, 셋. 체리 씨 따랑해요. 따랑해요. 채연 안녕.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